그런 분들은 정말 빠르게 준비해서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자격증 GTQ에 대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GTQ를 독학으로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을 접수하는 방법, 접수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시험 문제,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까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혹시 독학만으로는 힘들어서 나는 GTQ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제가 링크 걸어뒀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GTQ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항상 궁금해하세요. 누구는 2주 만에, 누구는 일주일 만에 땄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의 얘기는 그저 남의 얘기일 뿐 참고만 하자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개의 그룹 중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룹은 컴퓨터도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포토샵은 당연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준비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겠죠. 두 번째 그룹은 컴퓨터는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포토샵은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준비 기간이 좀더 줄어들 것이고, 세 번째 그룹은 컴퓨터도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면서 포토샵도 사용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빠르게 준비해서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예요.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과 하루에 8시간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준비 기간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준비 기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출 문제를 내가 제시간 안에 다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어디서 다운로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시험 접수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GTQ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맨 상단에 KPC 자격이라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시려면 먼저 일정을 체크하셔야겠죠? 일정은 여기 상단 메뉴에 보시면은 접수에 시험 일정 안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종목을 GTQ로 바꿔주시고, 과목을 GTQ로 선택을 하세요. GTQ가 포토샵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I는 Illust, ID는 InDesign이에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검색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대한 시험 일정이 쭉 나오게 되고요. 가까운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접수가 보통 한달 전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두고 접수를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접수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 소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GTQ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에 맞는 각각의 시간들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도비에서 유료 결제를 하고 사용하는 그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장소는 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보게 되는데, CS6 버전 혹은 CC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접수를 할때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버전과 한글, 영문 어떤 걸로 할 건지 그것을 선택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접수하실 때 최대한 접수 일정에서 맨 첫날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고사장에서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난이도가 어떤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따가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합격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응시료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정리하자면, 시험 접수 부분, 일정과 장소와 버전을 확인하고 접수를 하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상단에 자료실에 보시면 기출 샘플 문제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GTQ로 선택을 하시고요. 검색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최근에 기출 문제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제일 최신 문제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 압축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폴더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1급, 1급, 2급, 2급, 3급 이렇게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급 문제가 있고요. 다음 2급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는 뭐야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난이도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1급은 1번 문제에 펜툴이 있고 2급은 1번 문제에 펜툴이 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한 번씩 풀어보시게 되면은 2급이 훨씬 빨리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직접 다운로드해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1급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들은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를 살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지시사항들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도 다 마찬가지 지시사항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1번 문제 펜툴이 되겠습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펜툴을 시간 내에 빠르게 동일한 모양으로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꿀팁은 문제 순서를 1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고 2, 3, 4, 1 순서로 풀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번이 가장 쉽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마다 내가 이 문제들을 몇 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마다 배점이 다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시간을 할애할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내가 이 개체를 어느 정도까지 똑같이 이 외곽을 따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 맞으면 거의 감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과가 터무니없이 아래쪽에 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당연히 감점이겠지만 지금 위치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정교함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고 가세요. 내 시간이 닿는 한 많이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바로 다운로드해서 풀어보시는 것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전혀 다뤄보지 않은 상태인데 GTQ를 취득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기초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GTQ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GTQ 독학으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